지난 26일 부산 영주암 본래지당에서 범납 70년, 세소 91세로 원적에 든 불국당 정관대종사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참여 4부 대중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사회복지, 부산 불교 발전에 앞장섰던 스님의 뜻을 기리며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범납 70년, 세수 91세로 원적에 든 불국당 정관대종사. 조교종 명예 원로위원 정관대종사의 영결식이 어제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영결식에는 금정총림 방장 지유대종사, 원로회의 의장 학산대원대종사, 부의장 두산일면대종사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정관대종사시여, 스님께서는 이제 적정무인학을 수용하시다가 본래 서원 잊지 마시고 속히 사바에 돌아오셔서 강도 미룬 보리군생 하소서. 조교종 종정예야 중봉성파 대종사는 일면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정관 대종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원적의 모습은 후학을 경책한 장군 죽비 소리며 생사 본부의 도리를 보이신 무진 법문입니다. 대종사 강령전에 이러한 청다를 올리니 위의 열반 누리시고 속한 사바 보리 군생 하소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영주암 주지 범산 스님 등 문도회와 참석 사부대중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사회복지, 부산 불교 발전에 앞장섰던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에 나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자성불 본래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에 기반한 용맹 정진으로 자기 성찰과 자기 제도를 이루고 인연에 맞게 언제나 주인공으로 세상을 널리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세상이 보다 평온하고 안락해지도록 힘써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고 또 포교 열심히 해서 여익중생하는 스님들 스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를 보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대종사님의 큰 원력이 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 없이 만방에 널리 퍼지기를 발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결식 뒤 일로 왕번과 추모 만장과 함께 정관 대종사의 법구는 법무사 답의장으로 이윤됐습니다. 밑으로 누세요. 사부대중은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불국당 정관대종사 49제 초제는 2월 1일 영주암에서, 막제는 3월 15일 범어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